안녕하세요, 제이미입니다. 오늘 제 채널에 처음 오셨을 분들을 위해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살고 있는 30대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지금 대기업에서 디자인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맡은 일은 디자인 컨셉 기획과 라인 매니저로서 다른 디자이너들과 프로덕션 아티스트들을 매니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포지션은 365일 24/7 재택근무 직업이고요. 저희 회사의 헤드쿼터가 미국 시카고에 있긴 한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캐나다, 영국, 미국 전역, 인도까지 퍼져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100% 재택근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굉장히 지극한 평범한 하루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누가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과연 제 하루가 과연 그렇게 재밌을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냥 가볍게 아, 미국에서 살아가는 직장인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은 일단 메시지 메일 확인으로 시작해요. 직원들이 각자의 시간대로 일하다 보니까 이미 제가 로그인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일한 지 5시간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 업데이트 확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게다가 아침부터 클라이언트 미팅도 있어서 빠르게 체크하고 발표 노트 연습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이제 막 1시간짜리 클라이언트 미팅이 끝났고요. 바로 미팅 있고 또 미팅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이외에 두 개의 미팅이 더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거의 반은 반절은 미팅으로 다 채워질 것 같아요. 오! 들어가야 돼요. Thank you. I'm glad that you're awake in here this morning. I can't imagine how tired you probably are. So I hope that I don't have bad news on this call. But it's not bad news. It's not bad news. Oh, you're scaring me. Now you're scaring me, Lacey. I just got off from the client call and now... We scared. It's completely terrible. So basically, hello. Hi, Jamie. How are you doing? Good, how are you? Good, thank you. Happy Thursday! Yes, indeed. How's your week been so far?
It's been alright. It's a busy week, but I'm making a lot of, trying to make a lot of opportunity for this year and next year. So good stuff, I would say. Good stuff. Are you alright? Having a long day? Yeah. 미국에서 거의 모든 미팅은 가벼운 스몰토크로 분위기를 푼 다음에 일로 넘어갑니다. 이 스몰토크가 유대감과 분위기를 결정해서 미팅 결과에도 영향을 끼쳐요. Yeah. I talked a lot this morning. Oh yeah. It's like back to back. 이번 미팅은 제 디자인 팀원들과의 미팅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미팅이에요. 일적으로 협업과 팀워크가 굉장히 요구되는데 저는 환경이 편하고 즐거워야 창의성이 잘 나오는 편이라 팀원 간의 유대감을 만들고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요. 하지만 저 빼고 다 미국인이라 늘 영어에 더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이 벌써 돼버렸고요. 저희는 둘 다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보통 점심때는 시간이 나는 사람이 먼저 내려와서 점심을 만듭니다. 오늘은 제가 미팅이 먼저 끝나서 점심을 만들러 내려왔고요. 오늘 점심은 코스코에서 풀무원 테리야끼 야끼우동이 팔길래 신기해서 처음으로 사봤는데 맛있긴 한데 조금 달아요. 아무튼 이게 면밖에 없으니까 영양을 위해 여기에 야채랑 새우를 좀 넣으려고 합니다. 밥 타임! 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건데 밥 잘 먹어야죠. 미국도 모두가 그렇진 않은데 저의 경험에 의하면 사실 점심시간이 딱 막 이렇게 12시부터 시작 막 이렇게 1시부터 시작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는 것 같아요. 보통 그날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짬이 나면은 먹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조금 길게 1시간 정도 좀 쉬어갈 쉴 수 있는 점심시간이 있을 때도 있고 대부분은 한 30분 정도? 짧게 점심시간을 갖고 다시 일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점심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 많이 하는 편인데 저도 지금 최대한 빨리 반 시간 안에 잘 먹겠다는 의지로 야키소바를 볶고 있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아,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빠, 밥 먹어! 아, 이제 퇴근을 바라보는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제 하루가 미리 바쁠 걸 아는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엄청 바빠질까봐 아 내가 이 영상을 과연 끝까지 찍을 수 있을까 안 되면 나중에 기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일이 조금 한가합니다. 너무 좋아요. 가끔 주변에서 물어보세요. 집에서 일하는 거 되게 편하지 않아? 집에서 일하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yes and no인 것 같아요. 편한 부분도 있어요. 확실히 좋은 장점은 출퇴근을 하지 않으니까 그 출퇴근에 소비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엄청 아껴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일이 쉬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바쁠 때는 진짜 요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빠요. 왜냐면 미국의 많은 회사들이 결국엔 성과주의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회사가 예고 없이 언제든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줄타기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해요. 매 순간 매 초를 생산적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시간을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 와중에 이제 프로젝트 타임라인이 엄청 촉박하거나 일이 막 몰리거나 한다 하면 집에서 있어도 정말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8시 반부터 일을 시작해서 2시가 될 때까지 의자에서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적도 있어요.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이렇게 오늘처럼 조금 더 여유롭고 행복한 날도 있긴 하지만 이런 맨날 이렇게만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다른 집에서 재택근무의 단점? 회사에서 일을 하면 집에 오면 딱 일을 쉰다는 경계선이 확실한데 이 집에서 일을 하면 가끔 그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이 굴레가 지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고 말씀드리는 순간 리뷰해줘야 될 게 들어와 버렸어요. 퇴근이다. 퇴근지와 퇴근입니다요. 날 찾지 마소, 날 찾지 마소, 날 찾지 마소. 아, 피곤해. 여러분, 드디어 일이 끝났어요. 퇴근했어. 세게 늙어버린 기분이야. 바싹. 아무튼 다시 저녁을 해먹을 시간이 돌아왔죠. 평일에 점심 저녁 메뉴는 그때그때 냉장고에 있는 걸 가지고 냉장고 파먹기를 한달까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사둔 콩나물도 있고 황태도 있고 가자미도 있고 해서 걔네들을 먹을 거예요. 아니 무슨 핵가자미가, 얘는 이런데 얘 나는 나머지 얘는 이렇게 반 사이즈예요? 얘 나머지 반 어디 갔어? TJ 핵가자미인데 너무하네요. 몸뚱아리 반은 자연에 놔두고 왔나 봐요.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저희는 지금 카페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봐둔 곳이에요.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 토요일인데 차가 엄청 많네요. 눈 때문에 꼬질해져 버린 시카고 버스. 와. 와,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여긴 여전히 자그마한 숍들로 핫하군요? 이게 뭐야? 어 그래? 이거 한국식 치킨집이야? 어... 난 아니야? 그랬을걸? 난 아니야. 여기는 레이크뷰라는 동네예요.
맛있겠다. 와, 제가 시킨 거는 와일 베리베리 치즈케이크. 이거 마차 마스카르포네. 와. 오빠가 생각했을 때 미국에서 일하는 거 어떤 거 같아? 외국인으로서 일하기는 사실 빡빡하긴 하지. 약간 그 워라벨은 확실히 보장이 되는데,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그냥 해서 와야지 이렇게 워라벨을 즐길 수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하는 것만큼 아웃풋이 나와서 공정한 것 같으면서도 힘 쉽지는 않은. 근데 다 열심히 하고 나면은 확실히 보상이 되는 사 보장이 되는 사회라서 그건 좋은 것 같아. 미국이 외국인으로서 일하기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비자가 일단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또 여기에 막상 미국에서 일을 하면 보니 정말 너무 똑똑한 친구들도 너무 많아서 전 세계에서 오는 그런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부분도 꽤나 치열한 것 같아. 그렇겠지만 모두가 치열하게 살긴 하겠지만. 나는 테크 기업에서 일을 하니까 아직까지도 테크 기업은 막 해고되는 경우가 많잖아. 레이오프가 많다 보니까. 물론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튀는 산업군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여기는 성과 위주이기 때문에 그냥 매 쿼터, 매 달, 매 년마다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프레셔가 있어서 이게 조금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떤 고충이 있을지 궁금하다. 이것 말고도 미국 직장인의 장단점이 많은데 클라페를 먹으니 행복해서 클라페 생각뿐이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네요. 아, 추워 추워. Tell a good thing when a good thing comes along.